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소위 고급 식당, 파인다이닝이라는 곳에서 10만원짜리 메뉴를 팔면요, 사장이 얼마를 가져가냐면, 8천원에서 만원 정도를 가져가요. 만원을 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10% 수익률 10%라는 건 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7에서 9% 사이예요. 심지어 5%대도 있어요. 요즘은 한 5% 이하로 봐요. 파인다이닝이 이래가지고 망해요.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네. 한국에서 왜 파인다이닝이 잘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 업계인으로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또 전문 분야잖아요. 일단 이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뜯을 수 있으니까 네.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돼요. 네. 박사학위가 있으시죠? 네. 어디에 있죠? 외식경영학이죠? 외식경영학이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그쵸. 업계에 대해서 네. 잘 아시기도 하고. 그쵸. 업계에 몇년 있으셨죠? 이제 올해 19년 차죠. 그 중에 경력 중에 파인다이닝이 몇 년이시죠? 한 3분의 2가 파인다이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바이 호텔 시절부터. 네. 그 파인다이닝이란 게 정확히 정의가 뭐죠, 일단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외국의 파인다이닝을 먼저 이해하면 안 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파인다이닝 시장은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어.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있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파인다이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특히 가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파인다이닝 시장은 뭐 10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의 음식을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파인다이닝, 그 다음, 고객들이 설문조사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셰프하고 갭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5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 파인 다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가격에만 비례를 해서 생각을 한다. 그게 실제로 논문에 나와 있어요. 아, 논문에. 실제로 논문에 나와 있어요. 논문이 뭐 어떤 주제죠? 뭔가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련된 논문에는 그 레퍼런스가 대부분 달려있어요. 왜냐면 그 파인다이닝이 우리나라 논문이고 네네. 우리나라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객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보면 뭐 파인다이닝을 이용해봤냐? 금액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금액을 레스토랑에서 먹었을 때 이게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봤을 때 5만원 이상의 파인다이닝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에 보면은 파인다이닝이라는 느낌은 딱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을 먹었을 때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셰프, 외식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약간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5만 원짜리가 혹은 5만 원짜리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파인다이닝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이렇게 파인다이닝 코스 음식을 차릴 수가 있나? 라는 의문점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파인다이닝 음식이라는 거를 그냥 처음 혹은 어느 정도 음식을 먹어본 외식업을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는 파인다이닝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답변해요. 좋은 분위기, 좋은 서비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맞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5만원이 5만원 이상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파인다이닝이라고 할 수 있냐? 결과로 보면 5만원짜리의 음식을 먹었을 때 진짜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외국의 파인다이닝 시장과 한국의 파인다이닝 시장 다른 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5만원은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낮죠, 사실. 그러면은 외국의 파인다이닝 시장은 더 비싸다는 말씀이에요? 훨씬 비싸죠. 그럼 파인다이닝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파인다이닝은 고급 음식이라는 단어보단 좋은 분위기에서 내가 음식 가격을 낸 거에 대비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와 음식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레스토랑에서 착석과 퇴석할 때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굉장히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는 퀄리티를 내주는 공간이에요. 아, 음식 플러스 서비스. 그쵸. 경험까지. 분위기도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유니폼의 청결 살태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과연 그런 공간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퀘스천마크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투자를 그만큼 하기 힘들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적정한 선의 파인다이닝 가격은 얼마인 거예요? 저는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그 레스토랑이 그래도 외국처럼 네네. 꽤 오랫동안 그게 명성이 유지가 되고 팬들이 계속 팬층이 생기고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레스토랑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벌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돼야죠. 근데 그 보통 파인다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면 여러분들 네. 꽤 임대비가 비싼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 금액을 먹을 수 있는 인컴 레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정도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뭐가 주차 공간도 없어. 파인다이닝이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내는데 안에 분위기도 좋은데 주차 공간이 예를 들어서 없어. 그럼 당연히 그 정도 인컴 레벨이 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고 불편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임대비도 굉장히 높은 금액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거기 또 인건비도 굉장히 꽤 높아요. 거의 100%를 보면 1대1대1대1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식재료, 임대비, 인건비 이게 100% 중에 거의 뭐 33대 33일 거예요. 근데 이제 레스토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세탁비도 있을 것이고 고정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건물 관리하는 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늘어가는데 그게 이제 꽤 높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고 그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고객이 인정하고 가치를 바로 봐주고 그 가치가 인정되고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야 저녁이. 근데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먹고 나가서 고객이 와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누군가를 데려고 가고 싶다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실제 수익 구조. 그러니까 저는 일을 했고 제가 이제 항상 그 마감을 하고 푸드코스트를 하는 매일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이 10만 원짜리를 팔 때 얼마가 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소위 고급 식당 파인다이닝이라는 곳에서 10만 원짜리 메뉴를 팔면요 사장이 얼마를 가져가냐면 8,000원에서 만 원 정도를 가져가요. 만 원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10% 수익률 10%라는 건 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7에서 9% 사이예요. 심지어 5%대도 있어요. 요즘은 네. 한 5% 이하로 네. 봐요. 미슐랭 3스타 뭐 이런데 정말 종업원들이 와서 계속 체크해주고 수저 계속 바꿔주고 맞아. 커틀러리 바꿔주고 이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되게 번거롭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10만원짜리를 팔면은 5천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파인다이닝이 이래가지고 망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못 벌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는 그래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푸드코스트가 기본적으로 30에서 35%고 그렇죠. 그건 관리를 네. 잘했을 때 네.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요리다 보니까 인건비도 25에서 35% 엄청 높죠. 네. 임대료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비싼 내가 한 끼 20만 원을 내는 음식인데 되게 뭐 허름한 거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좀 어느 정도는 뭐 입지가 있는 공간 뭐 소위 얘기하는 뭐 강남 청담동이나 그렇죠. 뭐 이런 공간에 실제로 거기 많잖아요. 그렇죠. 파인다이닝이. 그렇죠. 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거의 한 30% 적게는 뭐 15%인데 솔직히 15% 되는 데는 되게 운 좋게 들어간대고 그렇죠. 그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늘어나죠 임대료가. 그렇죠. 늘어나죠. 네. 점점 늘어나죠. 올리고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남는 부분은 한 5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 정도가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를 위해서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그쵸. 있죠. 네. 10만 원의 8%와 50만 원의 8%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요새 보면은 외국도 파인다이닝이 되게 많이 문 닫은 데가 많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네. 조금 수명이 길긴 해요. 길죠. 네. 최소한 길죠. 10년 지난 매장도 많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솔직히 10년 전에 있던 파인다이닝 지금 살아있는 매장이 손 꼽을 정도예요? 저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 전에 하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짜로.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부럽죠, 사실. 왜 그런 거죠? 근데 왜 외국은 그런 게 오래 가고, 왜 한국은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외국도 제가 얘기한 그 이익률 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쵸. 뭐 한국이라고 8% 남겨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 파인다이닝도 5%에서 8%밖에 못 남겨먹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의 미슐랭 2스타, 3스타는 무조건 적자잖아요. 적자죠. 거기 왜냐면 거긴 인건비가 막 45%까지. 어마어마하죠, 진짜. 주방이 막 30명씩 있잖아요. 그쵸. 막 알리냐 이런 거 보면. 그쵸. 장난 아니죠. 그런 데는 항상 적자를 하면서도 가잖아요. 그 적자인 부분을 이제 투자자들이 메꿔주는 거고 그쵸. 문화를 만든다는 그쵸.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파인다이닝이. 근데 왜 유독 이제 한국은 버티기가 어려운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크게 보면 그 레스토랑 안에 일하고 있는 셰프가 있고 서비스 팀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 레스토랑 팀 안에 직원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남아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친구들도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떠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떠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그 친구들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건 뭐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죠. 매출이 원하는 만큼 포지셔닝을 차지하지 못한 포지션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1이라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1억을 팔아야지 제로라고 블랙이븐 포인트라고 봤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레스토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거를 만든 오너 셰프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라든지 그게 매달
매년 적자가 쌓여가면 그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우리나라 파인다이닝에. 네, 사실 외국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손님 받는 거 의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뭐 셰프들도 그렇고 여러 외부 행사, 맞아. 뭐 소위 뭐 케이터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행사들이 있잖아요. 기본 고객 외에도 네. 돈을 많이 땡길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들이 꽤 많죠.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자선 행사 같은 거를 네. 진행을 하면서 그런 걸로 운영비를 메꾼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많이 없죠. 국내는. 네. 없죠. 국내는. 사실 너무 한정적이고 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파인다이닝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사실 내가 이 음식을 정말 경험하려고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고객을 탓할 수만은 없는 그쵸. 게 일단은 저도 예전에 이제 요리를 배울 때나 셰프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 자주 갔죠. 나도 이제 배워야겠다라는 약간 좀 학습의 의미였잖아요. 그쵸, 요리사들 그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리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학습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달 동안 모은 월급을 솔직히 막 2, 3일에 털어가지고 400만 원 쓰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맞아요. 음식값이 비싸니까. 맞아요. 무슨 뭐 뮤슐랭 레스토랑 투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 막 5, 6개씩 먹으면서 몇백만 원을 우습게 날라가죠. 꽉꽉 채워서 오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배워두면 이제 뭐 자산이 되니까 그쵸. 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그 일반 그냥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끼 식사에 10만 원 이상을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1인당 10만 원이면 그쵸. 우리가 가장 밥을 잘 먹었다 거하게 먹었다고 하는 무슨 이런 한우 구이집 같은 데 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고 비교할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네.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인다이닝은 왠지 먹어도 나왔을 때 이런 포만감이나 이런 거는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두세 시간을 먹으면 나중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배가 부르긴 해요. 부르긴 해요. 하지만 음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포션으로 나오고 그렇죠. 뭐 재료 단가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막 푸짐하게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맛을 즐기고 이 정도로만 줄 뿐이지 그 가심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내고 먹었을 때 내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아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조차도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을 한 달에 세네 번씩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사실. 없잖아요. 뭐 없다라기보다는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뭐 해외도 기념일이나 발렌타인 데이나 무슨 뭐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때나 되게 큰 마음 먹고 가는 데잖아요. 그쵸. 외국 사람들이라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10만 원짜리 코스를 먹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외국에 있는 파인 다이닝들도 되게 많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경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영향도 맞아요. 있고 그런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한국이 확실히 모자라는 것 같고 모자라죠. 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에 저랑 같이 유튜브 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쏜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진짜로. 얼마 전에 이제 정식상 갔다 왔는데 그래서 본 것 같아. 네, 그 같아.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파인다이닝은 뭐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 음식은 뭐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딱 듣더니 저한테 저 설명을 안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죠. 조금 불편하대. 그렇죠. 약간 좀 굉장히 불편해요.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 이런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만 쓰고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저거 좀 설명 안 해주시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업계에서 일을 해봤으므로 오히려 그런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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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거는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실제로. 방금 전에 우리 목 셰프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뭐 펜시어한 스칼롭에 브레이징한 뭐 리그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 그 서비스하는 친구는 유창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응? 뭘 브레이징했다고? 근데 이게 저도 가면 느껴요. 저도 가면 느껴. 메뉴판에 영문하고 한글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영문을 조금 고객에 맞게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해 보면 다이닝을 경험을 많이 했거나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첫 마디를 던졌을 때 알아듣고 아 그런 거라고 답변이 딱 오는 친구들은, 오는 고객들은 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그 경험이 이 사람한테는 행복한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데, 다이닝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몰라 하면 그거 와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또 재방문을 안 하는 요인에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솔직히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파인다이닝 사장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파인다이닝이 많이 죽었고,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파인다이닝에 붙는다는 스폰서들, 주로 이제 파인다이닝은 스폰서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스폰서들도 이제 파인다이닝에 그다지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한 이름값이 있는 셰프들이 거창한 프로젝트로 레스토랑을 열고 했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어떤 유명 셰프가 뭐 특별한 프로젝트로 레스토랑을 열었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없죠. 그 막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레스토랑으로 옮겨가잖아요. 뭐 넷플릭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만불짜리 레스토랑이라고 못 봤어요. 그게 있는데 이제 영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엄청 유명한 요식업계의 이런 큰 손들이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요리사들을 점검을 하고 이게 프랜차이즈로서 가치가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레스토랑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주고 이런 재밌다. 프로그램이 그게 이제 시즌2까지 나왔어요. 시즌1이 굉장히 인기가 알겠습니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약간 파인다이닝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대중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키친이었죠. 헬스키친. 굉장히 뭐 그런 고압적인, 그쵸, 분위기 이런 걸 하면서 파인다이닝의 어떤 그런 낱낱한 그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사실 그것도 되게 파인다이닝을 익숙하기 위한 미디어적 홍보였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는 저도 고든 램지란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미슐랭 투스타 쓰리스타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어필을 하고자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 헬스키친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헬스키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방송국이나 그런 쪽도 아, 이 파인다이닝의 대중화는 실제로 힘들다. 이제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렇죠. 이 항상 그 문화는 대중 매체에 녹아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대의 문화는 결국은 대중 매체에 녹아나는데 파인다이닝 문화는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고 네, 요새 유행하는 거는 되게 쉽고 간단하고 그런 쪽이고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기도 해요, 사실. 네네. 저는 파인다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 셰프들을 되게 응원하고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걸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그걸 또 그 고객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을 아주 작은 소수라도, 그게 또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파인다이닝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고 확산을 하고 그게 수익으로 혹은 그게 또 셰프의 연봉이라든지 그런 데 또 영향도 많이 미치고 또 셰프가 훨씬 더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 투자와 지원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기까지 우리나라 다이닝 시장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이 말에 되게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방 안에서만 일을 하고 주방 안에 있는 모든 그 환경들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시야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만들고 나 혼자 맛있으면 고객도 맛있게 먹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은 그게 음식이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외식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 용기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이건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뭘 뺄 수 있냐. 덜어내는 거. 음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음식을 할 때 예를 들어 스테이크가 있으면 이 음식을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아스파라거스도 넣고 뭐 주키니도 넣고 뭐 그릴 베지타블도 넣고 뭐 감자도 넣고 소스도 뭐 두세 가지 뿌리고 뭐 이렇게 덧댔단 말이에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내 스스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멋이 없어. 왜? 고객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정말 좋은 고기하고 옆에 뭔가 맛있는 감자하고 버섯 혹은 채소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정말 이 음식 맛있게 먹어. 난 스테이크를 먹었어 라고 얘기할 텐데, 내가 줬던 음식은 스테이크가 아니었던 거야. 실제로 스테이크는 거기에 30%만 차지하고 이 음식이 화려하게 돋보이기 위해서만 막 음식을 덧댔던 거지. 막 내 자기만족이었던 거지. 근데 요즘 음식을 할 때 혹은 내가 어느 외식 공간을 갔을 때 음식을 봤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재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더 음식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더 훨씬 더 만족해요. 그리고
그 셰프를 얼굴을 보지 않던 못 보던 와 이 셰프 어떻게 이 식재료를 걷어낼 수 있었지? 어떻게 이걸 뺐지? 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덧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익률을 악화시켰던 거거든. 더 집어넣어서 왜? 직원을 더 써야 되잖아. 그렇죠. 간이지 하나 줄까 10개 줬는데. 맞아요. 직원이 근무 시간이 늘어나잖아. 저는 그거를 그 악순환을 십몇 년 동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파인다이닝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시대를 유지하고 싶은 다음 세대는 덜어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훨씬 더 고민해. 이거는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 덜어내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파인다이닝이라는 것이 생존을 하려면 덜어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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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필수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음식들이 그런 덜어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단은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을 내고 먹음으로써 아 나는 정말 맛있는 뭐 음식을 먹었다 이런 만족감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파인다이닝이라고 봐요. 이게 실제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아 나는 뭘 먹었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터져야 되는데 음식 접시 하나 받았는데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요리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제 첫 번째 셰프가 스테이크를 주는데 고기 하나 하고 소스도 없었어. 고기 하나 하고 그 큰 토마토를 반 잘라가지고 말린 토마토 하나 그 다음 옆에 메시 포테이토 하나 그러니까 끝이었어. 난 그때 처음에 되게 그 레스토랑을 되게 실망했었어. 내 첫 번째 레스토랑은 뭐야 이거 음식을 이렇게 대충 주지? 아니 왜 정성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용기였던 것 같아. 그분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는 나 잘 모르겠으나 지금 와서 보니까 와 그분은 되게 용감하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어차피 계속 이 업계에 계실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평생 할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조금 더 파인다이닝이라는 문화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저는 그쵸. 그 파인다이닝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많이 없고 예전에 파인다이닝하고는 또 분위기 많이 달라진 건 맞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뭐 유학파 출신이라거나 뭐 국내파 출신이라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새로운 세대의 셰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파인다이닝은 기존의 그것들과는 확실히 명확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쵸.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네, 접근 방식도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이제 20대 때 지금 이제 면은 오너 셰프들이 대부분 30대 초반이나 중반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20대 때 배우면서 생각했던 아 이 길로 계속 가가지고는 되게 어렵겠구나를 겪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업계에 들어와 있고 가격대에 대해서도 저항선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실 한국에 미슐랭 들어온지도 몇 해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문화란 것 자체가 아직은 많이 성숙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고 성숙이라기보다는 거의 성장도 못한. 그렇죠. 아직도 이제 자리를 상황이니까. 잡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네, 이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나고 다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 그때는 힘들었지만. 요새는 되게 좋은 레스토랑들이 많이 늘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마워 해주시는 그런 고객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도 인정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이 파인다이닝 셰프들의 음식에 대한 스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음식 너무 잘해요. 맞아요. 네. 뭐 외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외국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쪽에 있는 셰프들이 더 요리를 잘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파인다이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셰프들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그럼요.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볼륨이 커지지 않는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인정이에요. 되게 한국 요리사분들이 실력이 되게 좋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굉장히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네. 창의성도 장난 아니고 지속적으로만 유지가 되면은 한국도 되게 좋은 이런 셰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뭐 필드에서 저는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응원하니까 소위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버텨야 된다. 버티면 온다.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인다이닝 셰프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도 현직에서 요리하고 있는 요리사로서 조금 더 버티고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자신 있게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 장경호 셰프님한테 연락해 주신다고. 네네네. 장경호 셰프한테. 그분이 나와가지고 조금 하는 얘기를 조금. 그래요. 듣고 한번, 싶네요. 예. 그러면 진짜 현재 미슐랭 네. 스타를 가지고 있고 오너 네. 셰프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분을 제가 조만간에 네네. 제가 강제로 앉혀서 끌고 올게요. 네. 그분의 음식을 하나 보여드리고 네네네.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실제로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죠. 네. 교수님 세대와는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크셔야 되는 분이니까 네. 기대줍니다. 기대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